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시각이 10시 37분입니다. 자, 제가 방송을 10시 30분 근처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15포인트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7포인트 빠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지금 이 장세가 전체적으로 아직은 흐름은 큰 흐름은 상승 기조 흐름이 있는데 단기적인 흐름은 위로 올라갈 때마다 부딪히는 구조에 있습니다. 특히 어디가 그러냐면 코스닥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오늘 주가가 하락한 원인을 보면은 역시 미국 시장의 조정에 있습니다. 다우가 0.3%, 나사이 0.2%, 반도체가 0.7%. 결국은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같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민주공화, 공화민주 간의 소위 줄다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COVID-19의 확진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아직은 가라앉아 있습니다. 다만, 이 악재는 지나가는 악재의 영향이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강력한 경기 부양책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이 장은 길게 롱텀으로 보시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져가시고요. 대신 단기적으로는 얘는 조정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올킬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죠. 상대적으로 지금 유리한 가격, 유리한 구간은 코스피 쪽이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코스닥은 왜냐하면 3억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매도 올킬 속에 놓여 있고요. 이쪽이 이 코스피 쪽이 그래도 매수의 올킬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얘들은 하단에선 저점 매매수가 상대적으로 먼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면서 오늘 시장에 무게중심이 있는 종목 권단들은 어떤 종목이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라인에 보시면요. 뭐 고려 아니라든지 이런 종목권 쭉 밑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단기적으로 뭐 많이 빠진 종목들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모양을 보면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또 지금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어떤 종목이 무게중심에서 안전적으로 운영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역시 약간 개별 성향의 종목 군단들보다는 걔들은요 월말 관심주로 공략하는 게딱 좋습니다. 월말 관심주 공략하는 게딱 좋고요. 지금은 다소 경기 민감성 종목군 중에서 돌아서는 종목이 제법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저희 회원님용 방송에 다른 말씀드렸죠. 자, 요 영어무역 같은 요 종목군들은요, 모양을 보시면 이거 아침에 제가 저희 회원한테 설명했던 건데, 4대 급등주입니다. 60이 쌍바닥에서 20엔짜로 돌아나가잖아요. 이런 종목군 여기 많이 왔을 때 쏘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이제 놓쳤잖아요? 플러스 올라갔잖아요? 그럼 어디서 쏘시냐면 번개 차트를 놓고, 번개 차트에서 얘가 요 20이 높아지거나 번개 차트입니다. 아니면 녹색이 높아질 때 베팅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면 얘가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어느 날 많이 왔었을 때 베팅 전략을 쏘시면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도 접근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조정을 받으면 저가 같은 매수가 형성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들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주가가 조정받을 때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종목군들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만 쏠 때요. 많이 빠진 종목보다는요. 하락률이 좀덜 빠진 종목 중심에서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요? 종가에서. 아, 종가에서요. 자, 일단 먼저 골프존 같은 거 한번 볼까요? 골프존 같은 것도 보시면 모양이 60이 쌍바닥의 모양을 갖고 있죠. 그리고 어제 장대죠. 그리고 오늘 눌림 먹었죠. 이런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골프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오히려 골프 회원값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또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내 골프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이 여의도만 하더라도요. 이 골프 레슨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해외를 못 나가니까 요 가까운 데에서 또 어디 여행을 잘못 가니까 가까운 데서 골프 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요. 내가 종가상 배팅 명단을 확보하셨다가 종가상 배팅을 쓰든지 아니면 번개 차트 가지고 쌍바닥을 줬을 때 내가 분할로 해서 매수라도 괜찮다라는 판단이니까요.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에 뭐 올라가는 종목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모양이 정말 좋습니다. 모양을 보면 이런 거 두산 바켓 같은 이런 종목군들요. 이거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두산 바켓 같은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 영업무역이나 아까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다음 지금 여기 밑에 조짐하고 있는 이 파스 같은 것도 왜냐면 이거 쇼핑 쪽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혜택을 받는 종목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GS 홈쇼핑이 있죠. 그죠? 이 홈쇼핑도 역시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 쪽에서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이너스 콘텐츠는 꾸준하게 볼만하다. 그다음에 이제 NC 소프트도요. 요거 지금 많이 빠져 여기를 마틴 구간이라고 그래요. 여기 밑에 하단에 여기 마틴 구간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내가 딱 뜨고 있는데 이것들도 많았을 때는 모아갈 만한 종목군 중 하나다라고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밑으로 조정받았을 때 나름 의미 있는 종목군단들은 하단에서 볼 만한 구간권 때 왔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시장의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건데 이쪽은 코스피 쪽이 그래도 코스닥 쪽보다는 조금 좀 나은 상태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개별성 종목에서 올라간 종목들도 있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조금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럼 개별수준으로 끝나느냐? 절대 아닙니다. 얘는 오히려 월말마다 요번에 특히 월말 공략주를 넘는 기대하셔도 좋다고 했습니다. 요번에 월말 공략주, 주말 공략주는 이미 저희가 다 100%, 이 주말 공략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말 공략주는 저희가 이미 100%다 성공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복리 더블로 수익을 얻어가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미 모양이 다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월말 공략주 얘도 지금 올라가 얘가 두드려 맞아도 만약에 하나 수준 같은 거 볼까요? 얘가 두드려 맞아도요. 얘 이미 월말로 보면요. 월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롱을 줄때 올라가다가 얘가 조정할 때 여기서 종가에서 쏘는 게 월말 공략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주말 공략주는 주봉이 외봉일 때 쏘는 전략인 거죠. 만약 뭐 CJ다 그러면 얘가 많았죠. 그럼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 흐름상에서 얘들이 보세요. 얘들은 이제 일봉상에서 아까 이건 월봉이요. 얘들 일봉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얘가 위에 롱이잖아요. 그죠? 모양을 보이시죠? 얘가 위로 롱인 종목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몇 번만 듣다 보면은 이게 완벽하게 내 거가 됩니다. 얘가 위로 롱이잖아요. 위로 롱인 상태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얘가 위로 앞에 고점 여기가 깜빡깜빡거리죠. 얘가 이미 앞에 요게 딱 나왔죠. 이게 인공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깜빡깜빡. 그럼 얘는 요게 딱 나오면 그 다음에 내려갈 때마다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요거 이게 만약에 월봉이었다 그러면 잠깐 볼까요? 똑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월봉이었다 그러면 여기 볼게요. 아까 뭐 여기 갖고 설명했지 하나 솔루션 한번 볼게요. 예를 보시면요. 월봉 잠깐 보겠습니다. 월봉 볼게요. 월봉을 딱 보시면요. 여기다가 눌러볼게요. 얘는 이미 여기서 고점 돌파죠. 이해하죠?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이미 세력주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어디서? 얘가 여기서 조종을 줄 때. 근데 그럼 수준 여기서 올라갈 때 그러면 그냥 쳐다봅니까? 아니죠. 얘가 월봉이 계속 올라가면 그때는 주봉을 보시면 됩니다. 주봉에서 얘가 볼게요. 주봉에서 얘가 올라갈 때 여기도 똑같아요. 얘가 이미 얘가 여기서 보라 여기 나오죠. 그죠? 여기 핑크 나오잖아요. 얘가 올라가다가 조종 줄 때. 올라가다가 그냥 눈으로 봐도 조종이죠. 눈으로 봐도 조종이죠. 이럴 때마다 얘는 매수 찬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 흐름은 미국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조정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신 밑으로 조정받을 때 저가 컬 베스트 플레이 요 종목의 명단을 딱 찍어 놓으셨다가 하나 캡쳐 뜨셨다가 얘들 종가 이 중에서 저희가 유료 회원한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보다는 덜 빠진 종목을 중심으로 세팅해 드리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해서 매일매일 플러스가 나오는지 그 원리를 깨닫게 될 겁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알람한 다음에 알람 표시에 그 방송 나가자마자 볼수 있게끔 꼭 여러분들이 세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알람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1시 반에 TV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